자, 이번에는 H에 대해 창의력 최고 책임자인 황보현 상무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현 상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주제의 제목을 선정을 하셨는데요. 중국 논어죠. 화이부동. 이 화이부동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갈 초협력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저는 HSZ라고 하는 광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LZ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그런 광고 회사입니다. 저는 광고 일만 20년이 넘게 했고요. 광고 일 중에서도 제작, 크리에이티브 쪽 일만 계속 해왔습니다. 20년을 넘게 크리에이티브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직책도 Chief Creative Officer로 변했습니다. 전 한 번도 이거를 한국말로 바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이걸 한국말로 바꿔줬더라고요. 최고 창의자, 창의력 최고 책임자라고. 저는 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이 광고계에서는 그냥 제작물이란 작은 뜻으로 쓰이는데 그게 제작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창의력이라는 말을 직접 써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창의력은 이제 그냥 어떤 회사의 제작물 정도가 아니고 창의, 창조, 크리에이티비티는 우리 생활로 들어왔죠. 뭐 창조 경제, 창의 경영, 이제 모든 거에는 이런 창의력이란 말이 붙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일반 기업의 창의성과 광고 회사의 창의성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회사가 창의성이 필요한 이유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창의성이 필요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대한항공 같은 데서 창의성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소비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한 불편함을 찾아서 그걸 해소해주기 위해서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결국 창의성이 수단으로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광고회사는 어떻습니까? 인사이트풀한 카피 한 줄이라든가 잘 만들어진 그림 한 장이 실제로 몇백억 이상의 어떤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승리를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광고회사의 창의성은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제품입니다. 결국 광고회사는 창의적 아이디어 그 자체가 제품이고 광고회사는 광고를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회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20년 넘게 저는 사실 크리에이티브, 창의력만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는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이, 어떤 환경이, 어떤 리더가 크리에이티브를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할 때, 아이디어라고 할 때 약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나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나 그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좀 만들어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오해 소지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마치 머릿속에 어떤 생각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디어가 뿅 하고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뇌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의 모든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생각이 만들어지는 두뇌. 여러분이 두뇌 속에 뚱뚱하게 보이는 것이 뉴런입니다. 우리 생각을 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경세포죠. 이 뉴런이 사람 두뇌 속에, 한 개의 두뇌 속에 적게는 천억 개에서 수천억 개까지 뉴런이 있습니다. 천억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서기 영년 1월 1일 태어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천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천억.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1초에 1달러씩 계속 나눠줍니다. 1초에 1달러씩. 지금 2013년 5월인데 이분은 자기 재산을 아직 3분의 2도 다 쓰시지 못했습니다. 천억이란 숫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근데 그 천억이 넘는 뉴런이 두뇌 속에 들어있는데 그 하나의 뉴런에서 적게는 수천 개에서 10만 개까지 다시 시냅스라고 하는 이 그림, 이 거미줄 같은 고구마 줄기 같은 그런 연결세포가 나와서 두뇌들을 다시 연결을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두뇌 속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뇌 하나는 현재 우리가 집에 가지고 있는 보통 컴퓨터 약 10억 대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두뇌 하나가 가지는 연결망이 전 세계 현재 퍼져 있는 월드와이드 웹의 복잡도보다 수백 배는 복잡한 인터넷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두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발화도 하고 서로 동조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생겨납니다. 이거는 뭐 조그만 생선의 두뇌 사진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어떨까요? 저게 이렇게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은 제브라피쉬라고 하는 물고기의 두뇌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순간에 아이디어가 생기는지를 최신 뇌과학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하는 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주머니 속에 뿅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두뇌 속에 있던 생각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생기는 그 순간이 바로 아이디어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전에 없던 무엇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 두뇌 속에 있던 생각의 단위들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연결이 될 때 그때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즉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고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결국 연결이고 융합이고 결합이고 장기 기억의 조합이고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 만들어진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는 처음 보는 것 같이 느껴지지? 왜 이 세상에 없던 것처럼 느껴지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어떤 아이디어 발상의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핑 포인트의 법칙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핫스팟의 법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티핑 포인트의 법칙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0도씨의 물이 99.9도까지는 아무리 열을 가해도 그냥 물일 뿐이죠.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어서 100도가 땅 없는 순간 물이 아니고 증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양의 변화가 계속 누적되다가 어느 터닝포인트를 만나서 이것이 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순간이 티핑포인트입니다. 아이디어가 왜 불연속적으로 보이나? 왜 여기 있던 아이디어가 밑도 끝도 없이 뚝 잘리고 이쪽에서 발견이 될까? 또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도 크리에이티브의 측면에서 보면은 티핑포인트의 법칙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로직은 나를 A로부터 Z까지 데려다주지만 이매지네이션, 창의력은 나를 아무데로나 데려다준다. 즉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뚝 잘리고 다른 데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아이디어에서 티핑포인트의 법칙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그 알케미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 요소를 계속 적절하게 조합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 공기와 불이 합쳐지면 에너지가 나오고요. 흙과 워터가 합쳐지면 스웜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합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알 수 있을 텐데요. 맨과 워너비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버섯 보이고 하면 힌트가 될 텐데. 마리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리오와 이 네 개 원소 사이에 여러분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극적인 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핫스팟의 법칙. 핫스팟이라 함은 특정 상황을 우세하게 점유하는 어떤 아이디어의 공간을 말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얘기지만 그냥 오늘 필요한 얘기만 딱 말씀을 드리면 핫스팟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창의성의 정도는 연결하려고 하는 대상 간의 연관성과 거리에 비례합니다. 즉 렐러번스가 있고 연결하려는 것들이 서로 연관성이 강해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거리가 멀어야만 이 두 개의 연결력이 굉장히 약해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죠. 연관성은 이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을 결합해야 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보시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의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말은 인터넷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인데요. 한 6년 전에 어느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책을 쓰는 문제 때문에 그 인터뷰를 하다가 이분이 예정에 없는 질문을 갑자기 저한테 확 던지시는 거예요. 너 20년 넘게 크리에이티브 일을 했대는데 그러면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근데 갑자기 식은땀이 삐질 나면서 한 4초 정도 생각을 하다 저도 모르게 마치 뇌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입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의 화학적인 결합입니다. 그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책이 완성이 돼서 저에게 왔고 읽어보다가 제가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왜 했을까? 근데 그 후로 계속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 제가 말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핫스팟입니다. 가장 먼 것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화학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그냥 갖고 있는 지식을 물리적으로 쌓아 올리는 게 아니고 화학적으로 성질이 변할 만큼, 그래서 티핑 포인트의 법칙을 설명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불가사의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어쨌거나 크리에이티브가 불가능한 것들의 화학적인 결합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20세기 미술을 바꾼 사람입니다. 우리가 맨날 삐뚤빼뚤한 그림만 그린다고 생각했던 피카소입니다. 젊을 때 이렇게 회화력이 굉장했었죠. 이분이 뭔가 새로운 미술, 단지 잘 그리는 미술이 아니고 새로운 미술을 찾다가 파리의 트로카테로 박물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한쪽 구석에서 아프리카 탈바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두 개를 결합했을 때 20세기 현대미술을 바꾸는 아비뇽의 처녀, 큐비즘이 탄생하는 것이죠. DNA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1950년대 DNA의 존재는 밝혀졌고 이제 누가 구조를 밝힐 거냐를 갖고 굉장히 심한 경쟁이 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B급 과학자였던 크릭과 왓슨 두 사람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처음으로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생물학적인 접근만 할 때 이 왓슨과 크릭은 한 사람은 생물학자고 한 사람은 구조, 물리 구조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구조를 발견해낼 수가 있었고요. 뭐 아주 쉬운 예로 해골, 다이아몬드, 천억이 넘는 데미안 헐스트의 미술품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세계 최초의 휴대용 MP3 플레이어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세한정보통신의 MP맨, 1997년도에 나왔는데요. 99년도에는 또 세계 최초로 음악을 서로 다운받는 P2P 사이트 넵스터가 나왔습니다. 둘 다 없어졌죠. 하지만 없어지면서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를 남긴 거죠. 아이패드 자기가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을 한 것뿐이죠. 실제로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플과 자기 자신은 기술과 인문과학 사이에서 이것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다. 예.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는 연결이고 융합이고 조합이고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데이터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90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데이터 흐름이 이렇게 별로 움직이질 않다가 최근 들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르네상스 시대라면 이렇게 한 명의 천재가 모든 분야에 능통해서 모든 걸 조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식의 과다입니다. 이거를 한 사람이 조합을 할 수가 없죠. 또한 시간이 모자랍니다. 요새 휴대폰 같으면 보통 3개월이 어떤 라이프 사이클 주기인데 핸드폰 아이디어를 짜보라고 하는데 3년만 주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짜겠습니다. 이렇게선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게다가 한 사람이 다 모든 걸 융합, 통합하기엔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또한 지속 가능성. 한때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란 말이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굉장히 사실 현실적일 수도 있는 말이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한 명의 천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10만 명이 이번에는 뭐 단식을 할 수도 없고, 한 사람의 천재에 의존하기엔 우리에게 삶이 너무 위중하죠. 한 사람이 아니고 네트워크가, 조직이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융합은 뇌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케빈 던바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어디서 아이디어가 생기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생물학 화학 실험실에다가 몇 군데 화학 실험실을 잡고 생물학 실험실을 잡고 거기에 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처럼 모든 과학자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했습니다.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우리가 보통 아이디어는 현미경을 쳐다보다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두 개의 시험관이 합쳐질 때 이렇게 펑 하면서 보라색, 형광색 액체가 생기면서 드디어 발견했어. 이럴 거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십니다만 케빈 던바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든 새로운 발견과 발명은 휴게실에서 잡담을 나눌 때 또는 아주 인포멀한 어떤 그 세션에서 서로의 실패담과 성공담을 공유하는 순간에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가 남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하던 아이디어와 결합할 때 그때 새로운 생각이 생기는 거죠. BMW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전체 자동차 생산 파트를
흩어도 놔보고 하나의 커다란 빌딩에도 놔보다가 계속 실패를 하다가 이런 빌딩, BMW 프로젝트 하우스를 만들고는 대단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빌딩은 이렇게 멋있어서 성공을 한 게 아니고요. 이 내부 구조의 문제입니다. 저 외부에 보이는 저 모든 실험실에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파트, 소비자 조사실에서부터 풍동 실험실, 뭐 생산 실험 연구실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핵심은 이 가운데 있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밖에 있는 모든 정보가 생산되고 집적되어진 정보가 저 가운데 방에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프로젝트 팀은 그 모든 정보를 가공하고 융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자 BMW가 자동차 생산에서 이제까지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혁신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의 그 모든 종류가 다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클러스터가 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아주 강력한 그 핫스팟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걔 중에는 혼자서 아이디어를 짜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아주 강한 연결로 연결이 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 학파입니다. 아주 강한 연결로 연결이 되어 있는 클러스터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재밌는 거는 잘 보시면 외부를 향한 약한 연결들이 있습니다. 그 강한 연결과 강한 연결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밖에서 무엇을 하는가 쳐다보는 이런 약한 연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연결들이 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가 서양 문명을 창조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저희 회사 모습입니다. 예, 저희도 이렇게 광고 회사 내 모든 다른 이질적인 팀들을 한 사람씩 모아서 프로젝트 XT, X는 크로스고 T는 띵킹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띵킹이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아테네 학파처럼 그렇게 뛰어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가끔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근데 그때 저를 참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지?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사실 아이디어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해보면 저희는 이런 아이디어 회의를 하루에 10번씩도 합니다. 아이디어의 꺼리를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어떤 새로운 꺼리를 던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이디어 꺼리를 조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할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하나만 있으면 진정한 보물이 아니고 또 꿰지 못하면은 그 보물이 없으면 꿰 꺼리가 없는 것이고 또 꿰지 못하면 보물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던지는 꺼리를 던지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것을 융합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 경험에서 하수는 보통 혼자 아이디어를 냅니다. 빨리는 내지만 작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하지만 고수는 자기 아이디어를 빌려주고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받으면서 훨씬 더 큰 아이디어를 훨씬 더 쉽게 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누군가의 핫스팟이 되어주고 누군가는 나의 핫스팟이 되어주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네트워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레인 리퍼블릭, 뭐 뇌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디어의 민주주의, 창의성의 공동체주의 또는 아이디에이션의 소셜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가 모이기는 모이되 분석과 추론에 기반을 해서 단지 연관 지식을 축적을 한다면 연관 지식이 그냥 쌓여나가기만 한다면 저는 그것을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한 협력. 하지만 직관과 통찰에 기반을 해서 전혀 다른 이종 지식들을 융합해서 이종 지식들을 융합시켜서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이디어의 어떤 발상의 초협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은 도서관이 아니라 광장으로, 교차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가야 되죠. 집에서 맨머리가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충분히 자기 혼자 도서실에서 또는 집에서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키우고 자기만의 포인트 오브 뷰를 갖고 그래서 결합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만든 그런 지식들은 이제 카피라이트의 이름으로 한 곳에 숨어서 자기만의 이득을 추구할 게 아니고 공공의 장소로 광장으로 도서관을 벗어나서 교차로로 나가서 함께 융합되고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생각을 굉장히 이렇게 저처럼 길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함축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화이부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선조들은 참 굉장히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뭐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걸 크리에이티브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부동, 같지 않은 사람들, 전혀 다른
다른 경험과 다른 문화와 어떤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어떤 요소들이 모여서 화, 단지 합해지는 것이 아니고 화합을 이룬다. 하모니를 이뤄서 전혀 다른 물성의 것으로 변하면서 각각의 개체의 합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새로운 썸을 만들어내는 것. 이 한마디, 이 네 글자 말 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 초협력 시대의 조직, 네트워크가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고자 하는 그 모든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